아, 너구리 먹고 싶다. 탕란. 광란댁을 짜라는 뜻인가? 광란댁이 짜질지 안 짜질지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. 첨탑이 정하는 것이죠. 일단 타격치로. 광란은 두 턴에 돌리면은 너브 드리고 더 빨리 돌려야 되는데, 아, 물론 그냥 써도. 안 돼! 그냥 써도. 타격보다는 세죠. 엘리타를 잡자. 파괴로 광란지움. 게이머 7977님 관로 감사합니다. 죽는 건 아니겠죠? 아이고, 방란이 안 나왔네. 헐. 죽었습니다. 목도 빨간색이 더 센. 이도류? 와! 뭐야 이거? 9층에서 마트료시카 새해졌어. 기아꿀. 새하얗게 불태웠어. 아니, 잘못 올렸어. 분노 징끈 어퍼컷. 아, 잠깐만, 보스 저거야? 아니, 잠깐만. 너무 싫다. 아니, 점액투성이 저러면은 안 된다고요. 아드득, 까드득. 어금니 평탄화 작업. 전투 장비 전략의 천재. 전장 쓸까? 아니야. 무감각. 엘리트 전투에서 힘없습니다. 파괴 고르면 너무 사기 아닐까요?
혈류라도 좀 써야 되나? 아니야.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. 당신 빈털터리? 안 돼. 건데, 천장. 하필 저게 타냐? 이건 한 대 맞겠습니다. 비격은 했어. 근데 아스트롤라네. 쌍란 쌍란의 전투체면. 전투 체면 나온 거는 진짜 좋다. 와, 3회복 너무 좋아요. 사혈은 필요 없고, 사혈 제정신이면 안 받고, 아, 이도류광섭. 아니, 야, 아, 아니, 이도류광섭 드롭킥 다 나왔네. 야, 아니, 강섭 쓰죠. 괜찮을 것 같네요. 갑분핑. 이러면 이 도료 안 넣은 거 되게 아쉽잖아. 연사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. 에이, 방금 샀는데. 부상도 치마 임마. 이거 포션 먹어야겠다. 쌍란잼.
아니 강섬 아 맨날 강섬 타고 욕심부린 내 잘못인가? 뱀식물 특 개슴 졸라슴 연막탄 드로킹 이거 강섬 드로킹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빼지? 사신 뺄까? 솔직히 사신이 제일 쓸모없지. 물론 정령밥으로 줄 수는 있지만 쌍란 취약 강타 스커로 해줘.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.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. 쓴맛을 보여주라. 하지만 다 죽었다. 중요한 거 빠졌네. 쓴맛을 보여줘라. 아이, 드로킥 다시 뺄까? 아니야. 이제 연사 나왔으니까 괜찮아. 연사로 광란 두번 적용되어 됩니다. 쌍란 중에 하나 치워야겠다.
KJ님 반갑습니다. 망치 집을 만한데. 쌍란 중에 알 하나 지우고, 알이 아니라. 여기 4개 가고, 엘리트 가고, 상점 가고 하면 되겠다. 이제 이도류 강화된 거 나옴.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저거 뭐야, 저거 경로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아 잠깐 실수했네. 중아, 작가한테 연락 받으셨나요? 연락했다고 예? 하던데. 이메일로 연락 주신 건가요? 아 블루리스님 반갑습니다. 후원 감사합니다. 이메일로 왔으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전화 말씀하시는 거면은 전화는 못 받았네요. 어 경로 와와 이거 뭐지? 원하는 카드 주네. 이메일로 컨택 해주신 거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 다 중요한 거라서 쓸 수가 없네. 아 드롭킥 써도 방어력 똑같은데. 똥백이라뇨. 챔피언을 한 방에 잡고 온 갓댁입니다. 저거 왜 안 나오지? 아, 뭐 안 나왔대. 나오지 말라 그래. 아야. 경로가 댁 맨 밑에 있었어. 오, 담뱃대. 된다. 여기 3개 가서 다 지우고, 하이랜더도 하고, 행복회로 돌아간다, 지금. 니들은 이런 거 피지 마라. 불타는 조약 같은 거 나와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안 펴. 이도류를 집지 않은 그 판단 때문에. 근데 이제 쌍란이 아니라서 맘대로 저것도 못 쓰겠네. 아까 쌍란일 때는 파괴 그냥 마음 맥히는 대로 썼는데. 세머항 아, 다 좋다. 자, 다음은 누가 죽을 차례지? 너냐?
출근해볼. 자, 연사 강섬, 연사 드롭킥. 요거를 계속 들고 갈 거냐, 아니면은 저거를 버리고 그냥 광란만 열심히 하느냐. 이제 파괴 지워도 되겠는데? 봐봐. 네, 몸풀기 써도 될것 같고. 근데 몸풀기는 안 써도 되잖아요? 네, 뭘 더 지워서 덱을 압축하지? 일단 지금 광란 지워도 되고, 전투 체면 지워도 되고, 전투 체면 지우고 연사 강섬 드롭킥 요런 걸로 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에너지 쿠션 하나 사가고, 전체 저거 드로우 막아가지고. 아 근데 인공물로 드로우 아 한 탄밖에 못 막세. 보스 저거예요, 까마귀예요. 아, 무한으로 돌리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방어랑 드로우랑 원하는 만큼 다 챙길 수 있어.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무한으로 돌아가죠. 보스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. 열심히 일하는 연사. 앗! 서순! 이 정도 서순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길. 천하의 투수들이 왜 이렇게 치아가 약해. 마지막으로 지울 게 없는데. 아, 없죠. 없어. 강타 지우면은 드로킹 안 돌아가고. 흘려보내기? 흘려보내기 지워도 되겠는데? 먹어볼까 이거? 킹마화, 짱마화. 아 그냥 저거 보스만 때릴까. 근데 저 드로포션을 먹어가지고. 아닌가? 이거 100%인가? 아닌데.
괜히 나대지 말고 무한 돌릴까? 킬각인가 혹시? 아니네. 호구새 그 자체. 어, 갑분사. 하이랜더. 이거 경로가 너무 늦게 나왔어. 경로 빨리 나왔으면은 좀 챙겼을 텐데. 아니면 이도류 집었으면은 이도류 강섬이 바로 나오면서 승했을지도 모르겠네요. 칼 날려 왕방겜.